이런 법이 또 이제 오늘 통과되게 됐네요. 결국 이제 전공의 빈 공간을 PA 간호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대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PA 간호사다 이렇게 아마 불린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합법화하는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여당 야당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합의 내일 본회의 의결. 또 뭐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또 소란이 일어나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PA 간호사들을 전공의를 대체해야겠다. 의학적으로 제가 대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임무를 담당한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1만 6천 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들이 불급과 합법의 경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금 의료 사태 와중에 이 제도가 부랴부랴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이 좀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로는 전공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성명서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의협 회장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보시게 되면은 이 김AR님이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PA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의사 보조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별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과대학 내 석사 과정을 개설한 것이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식 과정이 생기면 또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보조 인력 PA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와 사전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2014년 3월 16일 대한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서명한 합의문 조항이라고 그래. 노한규 전 회장이 정부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그냥 어기고 의료계하고 이렇게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 내용을 표함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PA 간호사 제도는 한국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고 수술 보조, 진료 보조, 검사 보조 및 시술 보조, 검체 의뢰, 특히 수술방에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하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불법 의료 행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매너 체계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공의들의 교육기에 침해 우려가 되고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아마 정부가 부랴부랴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PA 간호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영역의 일부를 채워야겠다. 미국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처방, 치료 등 폭넓은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제도가 되는데 미국은 이제 별도 교육 과정이 있네요. 석사 과정, 2년제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PA 간호사가 될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름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은 공식적인 의료 인력으로 인정받으며 석사 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점 미수나 이런 부분 다 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또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입니다. 반대하신 분도 많았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었습니까?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임원, 병원장들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습니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넌 어떻든 간에 의료계에는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쟁점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네. 한 분께서 요즘에 이제 의료 사태가 한참 이제 그걸 하니까 세상에 제일 힘들고 압박감이 많은 직업입니다. 세상 공부 가운데 가장 힘든 공부가 의과대학 교육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의과대학 교육이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공부 같아요. 의대 가서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지력이 따라서 안 그만큼 지식과 용기와 정신과 의지력이 극도로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냥 책을 외우고 학연, 지연, 해련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이제 상대방 입장에 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